아니지. 이제 윤희애 씨지? 윤희애 씨, 오랜만에 만났는데 눈 뜨고 못 봐주겠네요. 남자한테 꼬리치는 추한 모습.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? 저급하게? 벌써 진도 많이 나가셨나 봐. 막 이렇게 나서고. 보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. 생각하는 것 참 더럽고 추잡스럽네. 뭐?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랑 놀아나? 뻔뻔하기는. 니들은 이혼도 안 했는데 놀아놨잖아. 유치할 시비 갈 생각 말고 남은 위자료나 빨리 보내. 위자료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? 안 떼어먹어요. 옥돈으로 주긴 싫고 달달이 10만 원씩 끊어서 보낼게요. 아, 그거 좋은 생각이다. 피 같은 돈 한 번에 줄 필요 없지. 뭐? 니들 지금 장난하니? 다른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할부로 까? 위자료든 뭐든 돈 주는 사람 마음이지. 이런 쓰레기들 상대하지 말아요.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면 되니까 가요, 예은 씨. 아이고, 저런 찌질이를 봤나. 오죽 못났으면 여자한테 옷을 얻어 입을까. 노려보면 어쩔 건데? 응? 깽감 있냐? 깽감 있으면 시원하게 한 대 치든가. 어? 자, 여기 줘봐. 아, 줘봐. 야. 깜짝이야. 아, 언제 오셨어요? 어떤 좋은 음악을 듣길래 사람이 들어온 것도 모릅니까? 클래식이에요. 예전에 좋아한 곡인데 친구가 CD를 선물해줘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. 저녁 차릴게요. 좋은데. 줘봐! 줘봐, 줘봐, 줘봐! 백수 씨 말대로 인간 쓰레기들이니 상대하지 말고 가요. 등신, 남이 버린 마누라랑 놀아나고 싶을까? 어! 자기, 괜찮아? 이 여자, 네가 버린 여자 아니고 너 같은 미친놈을 한때나마 사랑하고 최선했던 착한 여자야. 어디서 멋있는 척. 한 번만 더 저 여자 모욕하면 내가 안 참아. 자기, 괜찮아? 그러니까 꼭 청구해라. 그 돈 얼마가 됐든 줄 테니까. 자기, 저것들 폭행으로 고소하자. 고소? 이진섭 사장, 괜한 시비 걸어 까불다가 맞다. 신문에 내줄까?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야. 어디? 누가 더 얼굴 못 들고 다니는지 한번 해볼래? 가요. 예은이 쟤 막 나가네. 허영아, 쟤네 꼭 한 쌍에 바퀴벌레 같다, 그지? 재수없어. 아! 힘도 못 쓰고 저딴 놈한테 맞냐? 남자가 돼갖고 자기 여자 앞에서 맞기나 하고. 자존심 상해. 그냥 무시하면 되지. 왜 괜히 흥분돼서 주먹을 써요? 미안해요, 놀랐다면. 참으려고 했는데 웬만해야죠. 워낙 악질들이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. 왜요?
의리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이야 백수 씨는. 그걸 이제 하셨나? 위자료 받아야 돼요.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것들한테 그 어떤 것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. 내가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. 백수 씨가요? 어떻게요? 나만 믿어요. 자기 전부인 뭐야? 마치 이혼하길 기다렸던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잖아. 그렇게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텼으면서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? 행복하기는 우리 앞이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연기한 거지 뭐. 내일 죽기라도 할 것처럼 질질 짜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다 뺏긴 주제, 나한테 다 뺏긴 주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? 아 그러게? 나한테 버림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 옷을 사주면서 생글생글 웃어? 난 그 여자 절대 행복한 꼴 못 봐. 내가 이 조아영이 당신 전부인 행복하게 살게 놔두지 않을 거야. 절대. 매장보다는 배달 매출이 더 높아. 너 진짜 창업할 거야? 회사가 잘 안 돌아가서 적고 이거를 해볼까 해서. 너야 내 불알 친구고 틀림없는 놈이니까 거짓말은 안 할 거 아니야. 잠깐만 창업 안내서 보면서 얘기하자. 여기요? 네. 물하고 통화된 거. 어디서 봤더라? 이거 보면은 대충 시스템이랑 비용 알 거야. 아, 저자 분명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답답하네. 비슷한 사람을 봤겠지. 저렇게 이상한 얼굴은 한 번 보면 절대 못 잊어버리는 얼굴인데. 아니야. 어디서 분명 봤는데 기억 안 나는 거 보면 술이 엄청 취해서 본 걸 거야. 네. 봐봐. 언제 왔어? 좀 전에. 너 비밀번호 한다고 너무 네 집 드나들듯 드나든다. 네 작업실 비밀번호 나만 아니? 아무 때나 와도 괜찮다고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으면서. 너 무슨 좋은 일 있어? 뭔가 좀 다르다? 응, 있어. 뭔데? 첫사랑을 닮은 친구를 만났어. 첫사랑 닮은 친구? 아,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맛있게 식사들 하세요. 그래,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귀한 손주까지 임신하고 처음 온 가족이 모였는데 즐겁게 식사해야지. 응? 마리아, 바른말로 집안에 들어와서 임신한 게 아니고 임신을 해서 겨우 집안에 들어온 거죠. 그리고 엄마 뭐 대단한 사람 온다고 가게 문까지 닫어? 아버님, 제가 코트 하나 샀어요. 어머나 세상에, 뭐 이런 걸 다. 돈 갖고 유세 떨기는. 잘한다 병숙이.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. 병숙이 너 좀 가만히 있어. 어른들 얘기하는데 버릇없이. 네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할 말부터 해라. 아버님께서 저를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고 저 엄연한 이 집 며느리예요. 저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어요. 왜 이제야 내 인정이 필요하냐? 언제 너희들이 내 허락받고 만났고 애기 가졌니? 죽을 때까지 나한테 며느리는 예은이 하나뿐이다. 아버지, 아버지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? 아버지도 바람 나서 딴 여자랑 애 낳고 살고 있잖아요. 예, 진서봐. 너 그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니? 뭐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했어? 아니, 저 인간한테 보고 배운 게 조강지처 버리는 것밖에 더 있었겠어? 아이고, 주제넘게
어디 와서 애비 노릇을 하려고 해? 형님, 말씀 다 하셨어요? 조강지사 버리는 이인은 인정 못하면서 왜 아들이 조강지사 버린 건 인정하고 이혼시키셨어요? 뭐라고? 아, 진짜 맨날 모이면 전쟁이야, 이 집구서. 할 말 다 했으면은 나는 간다. 아버님, 아버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정하는 며느리 윤예은 하나라고 하셨죠? 그렇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. 이 악이 지우겠습니다. 아유,